안녕하세요. 아들 컴퓨터를 바꿔주려고 하는데 발로란트를 한다고 합니다. 위견적으로 78만 5천원인데 가격 대비 괜찮은지, 게임은 잘 돌아가는지, 메모리를 32기가로 했을 때 성능 차이가 있을까요?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어요. 자, 그래서 제가 이제 사양을 쭉 보니까 사양은 괜찮은 것 같아요. 라이젠 5 5600에 그 다음에 정품 쿨러, 메모리 16기가 한개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메인보드, 그 다음에 RTX 4060. 근데 이제 갤럭시에서 MSI로 이게 뭐 무상 업그레이드라고 하는데, 제가 봤을 때뭐 업그레이드까지는 아닌 것 같고, 그 다음에 SSD는 512기가, 그 다음에 뭐딴건 없고, 특이한 게 파워가 500짜리 파워가 들어갔어요. 자, 그래픽 카드가 RTX 4060이다 보니까 이제 좀 파워를 낮은 걸 써서 좀 단가를 낮춘 것 같기는 한데, RTX 4060 정도면 500짜리 파워도 뭐 괜찮습니다. 나쁘진 않아요. 그리고 미들 파워 들어갔고, 자, 요렇게 해서 가격이 78만 5천원입니다. 자, 제가 그래서 이거를 견적을 한번 뽑아봤어요. 자, 그래서 견적을 한번 쫙 뽑아보니까 부품가가 74만 2천원이 나오더라고요. 74만 2천원에 가격이 78만원이면 굉장히 가격 저렴한 거죠. 그래서 와, 정말 이거는 오랜만에 굉장히 좋은 견적을 봤다. 정말 괜찮은 견적이다.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제품은 추천드리고 싶어요. 이거는 구입해도 문제가 없고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이제 다른 컴퓨터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, 요 모델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. 자, 사양은 똑같은 컴퓨터인데 가격은 76만 5천원이고, 아까 거보다 조금 싸죠? 여기 무료 배송이고, 그 다음에 최대 할인 받으면 72만 7천원까지 구입할 수 있어요. 근데 뭐 76만 5천원이라고 해도 가격 나쁘지 않죠? 아까 그 컴퓨터랑 사양이 똑같은데 장점이 있습니다. 파워랑 쿨러가 좋은 게 들어갔어요. 보시면 이제 싸제 쿨러랑 600짜리 파워가 들어갔죠. 그 라이젠 5 5600 같은 경우는 순정 쿨러에서 사제 쿨러로 바꿔주면 부스트 클럭이 꾸준하게 잘 터지고 CPU 온도가 좀 많이 내려가서 확실히 좀 체감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고, 또 쿨러 구입하려면 한 2만 원 정도 들잖아요. 자, 그리고 파워도 아까 그건 500짜리인데 이건 600짜리 파워가 들어가서 나중에 그래픽 카드 업그레이드 할 때도 좀더 유리할 수가 있죠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모리를 32기가로 했을 때 성능 차이가 있을까요? 라고 해주셨는데, 일반적인 유저라면 메모리 32기가로 했을 때 성능 차이 거의 없고요. 자, 일단 이걸 질문했다는 것 자체가 32기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 만약에 내가 진짜 32기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내가 16기가로는 부족한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. 근데 나는 16기가 여태까지 썼는데 32기가 쓰면 더 좋나? 이런 생각이 드셨던 분들은 솔직히 32기가 쓸 필요가 없어요. 32기가 쓰나 안 쓰나 게임 성능 거의 차이 없고, 극히 일부 게임 최적화가 잘안된 그룹 게임이나 아니면 CPU 사용이 많은 프로그램을 프로페셔널하게 돌리는 그런 분들한테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, 저 개인적으로는 16기가를 추천하고, 만약에 32기가 쓸 돈이 있으면 그 돈에 조금 더 보태서 그래픽 카드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낫죠. 그래픽 카드를 지금 RTX 4060인데 RTX 4060 Ti로 가든가, 그러면 한뭐 10만 원 정도 더 추가금이 들긴 하는데,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훨씬 더 좋죠.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라이젠 5 5600 단종된 소켓이죠. 나중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할 때는 이 메인보드를 쓰기보다는 새로운 CPU와 새로운 메인보드를 사야 될 겁니다. 그럴 경우 이 DDR4 규격은 새로운 메인보드에 맞지를 않아요. 그래서 지금 32기가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. 근데 뭐 굳이 뭐 자기 만족이나 아니면 자기는 그래도 꼭 32기가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32기가 가시길 바랍니다. 자기 만족도 중요하니까요. 이렇게 해서 오늘은 78만원짜리 컴퓨터 견적 한번 알아봤고요.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양심적인 업체, 괜찮은 업체에서 좋은 견적을 잘 찾으신 것 같아요. 자, 언제든 컴퓨터 관련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나 영상 아래 댓글 부탁드리고요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Thank you very much.